공동적으로 은교를 조금 더 그리고 싶었고 은교에게 있어서 이 두 남자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드러내고 싶은 바람이 있었어요. 비 맞고 시인의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찍을 때가 영하 6도인가? 난 그랬어요. 15도, 영하 15도. 영하 15도. 예, 너무너무 추워서 이렇게 비를 뿌리면 비가 얼어서 나무에 이렇게 고드름처럼 되고 이래서 다시 녹이고 다시 촬영에 들어가고. 박희일 씨는 거의 8시간 분장하고 촬영 남들이랑 비슷하게 하고 해체하고 그러면 다시 분장하는 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고 그 촬영 중반에 정말로 노인의 우울함이 온몸에 왔기 때문에 그 순간을 정말 당황스럽게 여겼고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좁은 정말 몇 평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그 추운 날 정말 어떻게든 그 눈썹 하나하나 한올 한올 그 심어가는 디테일함을 계속 유지시켜가면서 오랫동안 작업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기운을 제가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뭔가 아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또는 뭐 오늘따라 이렇게 좀 뭐가 틀리네 라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예민한 기운을 최대한 보이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모습을 그 요구를 받아서 제가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영화를 보러 와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와주시면 노출이라는 그 장면이 정말 이 흐름의 한 고리일 뿐이구나, 한 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